안녕하세요. 발기쌤입니다. 오늘은 헤어 방송 세 번째인데요. 우리 상일 동생이라고 스타하는 동생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디자이너 이상수님 동생 이상일이고요. 아, 저 친척 아니잖아요. 친척 아니죠? 아, 네. 저하고 똑같네요. 얼굴을 안 닮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같은 종씨신가 제가? 경주이씨예요. 아,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술을 좋아하시는 않고요? 점심은요? 네네. 아, 애인한테 카트 받나요? 애인 여기 뒤에 있고요, 점심은. 아, 뒤에 있어. 아, 또 다른 분이신지 알고. 머리 스타일 뭐 어떻게 뭐 바꾸신다고 아까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뭐 바꾸시려고 생각 좀 있어요? 아, 사실 지금 머리 보면 가르마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약간 파마할 타이밍이 한데 오늘 약간 컷 가르마 이제 할 거니까. 아, 가르마 스타일로 좀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네. 그럼 이제 앞머리가 좀 짧은데 그래서 기르시려는 거구나. 그쵸 그쵸. 근데 지금 머리 괜찮나요? 일단은 좀 큐티 하세요. 약간 귀여우세요 지금. 워낙 또 이제 얼굴이 동안이시라서. 그러면 사진을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검색을 해볼까요? 갈가시고 나오네. 약간 요런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요런 가르마 타는 스타일? 네. 하면 잘 어울리겠죠? 아우, 다 잘 어울리죠. 얼굴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머리 하시면 안 돼요. 저 머리 하시려면 좀 기르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피로 이제 길러야 될 부분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사진 내려드리고. 자. 자. 여기는 지금 하와이에요, 하와이. 네. 뒤에 막 파도 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잘라야 될 때만 좀 자르고 다듬고, 네. 길러야 될 때는 어차피 길러야 되니까, 어차피 야한 생각 많이 하셔서 머리 금방 자라시잖아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하죠. 지금 뭐, 한, 커트 한 지 3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신 건 3일 된 거 아니야? 네. 행동을 실시간으로 하니까. 농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데만 잘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프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면은, 뒤통수가 좀 머리가 좀 빠지잖아요. 뒤통수나? 네, 그 정도 빨리 하다. 뒤통수랑 옆머리? 뒤통수가 왜 빨리 자란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용사 분이 커트를 잘못했는지 뒤통수가 좀 머리가 빨리 자라서 제가 갈수록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머리 자라는 길이는 다 똑같이 자라요. 아. 근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네.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뒤통수가 없죠. 여기는 죽었는데 여기가 나왔어. 아. 그러면 여기가 빨리 답답해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네. 특이사항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비줄이 없으시고, 네. 여기도 양호하시네요. 가마가 살짝 밑에, 약간 밑에 있으시고, 두상은 이제 이쪽이 더 나오시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댄디 스타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어색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어, 그래요? 저 항상 반대로 못 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살이 나고, 여기는 죽었다 그랬죠. 두 살을 봐봐요. 네. 여기 약간 들어갔죠? 여기 약간 튀어나왔죠? 느끼죠? 아, 그런가요? 네.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 뭐가 튀어나왔죠? 아, 그렇죠. 네. 그죠? 여기 살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좀 가주는 게 좋대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밸런스가 좀 더 맞는 거죠. 아. 근데 가마로 봤을 때 이쪽이 또 맞아요. 가마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쪽이 편하니까 이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정답이 없어요. 네. 그럼 파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파마한 지 두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씩 많이 하시거든요, 파마는. 네네. 그럼 일단은 전에 몇 미리로 미셨죠? 9mm입니다. 그래도 스타일을 조금 중시하시는 분이시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뒤에가 빨리 자란다고 느꼈잖아요. 네. 여기를 제가 조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아, 네. 대신 조금 여기가 바가지 느낌이 덜 나게끔 네. 이렇게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투블럭 같은 게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 기르려고 해도 거기를 기르기가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모르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섹션을 이렇게 잘못 뒀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심하지만 이렇게 톱으로 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머리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길르기가 어렵다. 아. 만약에 이렇게 잘못 잡혀. 그러면 지금은 잘 잡혀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양호하신데 아까 뒷부분을 빨리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이 두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여기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밑으로 잡았죠.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이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빵을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트도. 네. 근데 네. 이거 바꾸지 않아요? 화면?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화면은 바꾸고. 아, 우리 S404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 아내는 그, 저번에 그 스토커였던 여자분 같으신데, 저번에 커터하러 갔을 때. 아, 진짜요? 예, 지금 모임하고 계신데, 커터하고 저기 모임에 가려고. 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9mm로 제가 머리를 해드릴게요. 구레나루 형태는 모양을 살리실 거죠? 네. 여자친구분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시나요? 많이 쑥스러우시네. 근데 오늘 어떻게 또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게 되셨나요? 아니 쉬는 날이라. 아, 쉬는 날이시구나. 같이 있었죠. 이제 사랑이 쫀득쫀득 하신가 봐요. 아우, 기가 막히죠. 여자친구분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안지는 이제 한 2년. 아, 오래되셨나? 네, 오래되셨네. 네. 한 1년 째려보다가. 아, 약간 뭐. 제가, 네, 그게 됐죠. 아, 남자시네. 네, 한 4번 찾았어요. 한 5번이나. 아, 노력하신대요? 한 번 찍으면은. 네. 한 10번 찍는데 4번만에 넘어오더라고요. 뭐 그 성공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4번 찍는다고 다 넘어오는 게 아닌데? 질려고 얘기한데 집착은 또 안 하고 선 지켜서 그냥 적당히.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없는 부담 없을 그렇죠. 네, 부담 없을 정도만 딱 들이댔다가 반응 보고 아니면 살짝 멋있게 빠진 척 하다가 다시 뚝 들어가고. 아, 매너가 있으시다. 아, 밀당을 할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빨렸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여성분한테 부담 안 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셨다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짜짜거리 스타일이시네. 하마는 원래 항상 하시나요? 하마는 원래 한 3개월? 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살이 많이 나가셨구나. 말을 하시니까, 네, 좀 자르고 잘 빨리 말을 줄일게요. 네.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액션이 또 좋으셔가지고, 우리 사교리가. 살이 많이 나가셨네.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아, 이건 거의 고수 아니에요? 아, 요새 맨날 새벽에 막 4시, 막 3시, 5시 막 이렇게 될까요? 그럼 요즘에 스타 못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스타는 거의 뭐 못했죠. 이제 1대1 저랑 할 때 된 것 같은데. 아, 1년은 제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이겼었나요? 제가 졌죠. 근데 그거 편하였으니까.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살이 많이 나오셨네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이 나오잖아요. 네네. 머리카락을 잘라도 살은 못 자르잖아요. 그쵸. 네. 킬류 18이. 네. 누군지 아세요? 아, 우리 킬류 18은 정체를 밝히세요. 아, 누구지? 네. 아니, 정체를 밝히세요. 네. 정체를 안 밝히고 있나요? 저 밑에 누구지? 저 밑에가 팩트인데 저 누구지? 정체를 안 밝히신 분도 있어요. 어? 저기 스승님인데 지금 CQ
수승님 오셨네요. 수승님 하이요. 아, 스타 수승님 있어요? 아, 저 원래 X형인데 X형이 가르치다 저 포기했어요. 아, 못한다고. 포기? 네, 포기하고 그냥 도전하라고. 그걸 버리고 저렇게 숙형한테 배웠는데 한 방에 뭔가 꽉 반짝이면서 되더라고요. X형 보고 있나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사람마다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네. 안 맞더라고요, X형이. X하고 전생에 부부였나? 왜 안 맞았지? 전생에 부부가 안 맞는다고 전생에 둘이 부부 사이, 같이 부부 사이 안 됐으니까요? 아니, 아니. 할 때는 조금만 얘기를 끊어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같이 얘기해 주시고. 네. 조금 앞으로 갈까요, 그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데? 아, 잘 보이세요? 네. 아,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좀 화면이. 오히려 가까우면 잘 안 보이시는구나.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숙여 보시고요. 아, 얼굴 화면이. 네,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은 다 잘랐고요. 네. 이제 반대쪽 잘라드릴게요. 원래 얼굴에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 안 쳐가지고. 네, 저 궁금한데 공산도 누구예요? 공산 누구지? 그러게요. 누군데 자꾸 못생겼다고 그러네. 본인 얼굴부터 밝히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여기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아,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알 것 같아요. 줄여졌어요, 좀? 아, 알 것 같아요. 네? 용의자가. 에이, 저거는 제 생각이지만, 제 직원인 것 같습니다. 아, 제 직원 사진 여기 띄우고 싶은데, 띄워도 되나요? 제 직원? 네, 띄워도 돼요, 띄워도 돼요. 네. 100% 확실하고 띄워도 돼요. 네. 확실한 것 같은데. 말투가. 이게.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심정인데, 이게 물증이 없어가지고. 네, 저 중학교 사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죽는다. 아, 내일 회사 가면 또 저기 맞는 거 아니야? 또 직원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캡처하고 있다는데. 아, 캡처하고 인스타 각이라고. 아, 저러고 매일 제가 그거 안 넘어 볼게요. 아, 좀 친한 직원분이신가요? 오래되셨나봐요. 아, 제가 아끼죠. 못생기긴 했는데 뭐, 아껴요. 혹시 뭐 장사를 하시나요? 네, 옷 장사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직원분 보시고 하시는군요? 네. 집이 어디 쪽이세요? 집은, 저기, 강성구청 쪽이고요. 아, 젊었을 때 거기 술 먹으러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일 때문에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만났죠, 여자친구를. 아, 그,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인연이 또 그렇게 됐네요, 또. 아, 그냥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인연은 제가 생각해도 억지로 떠돌라 해도 이게 다시 만나진 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아, 네. 그런 거 인연이라고 해요. 그런 거. 네 번 찍으셨다니까 대단하세요. 그 스타 가르쳐 주신 그 안 맞는 분이 별명이 도끼 아니에요? 도끼? 도끼죠. 그분한테 배운 건 도끼질 배웠나 그러면? 아니, 그분은 이제 유부남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방송인데?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정규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형 사랑합니다. 삭발할 생각 없어요. 엑스형이. 엑스 그분이 뭐 좀 뭐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아,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말하면. 아, 신변의 위협을. 네네네.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머리 숱이 많으시네요. 아, 많아요? 네. 정준 씨가 저기 딱 티가 나네요, 머리 숱이. 튼튼하죠, 경준 씨가. 근데 경준 씨가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음주감으로 좀 좋아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쵸, 경주 씨가 양반이죠. 그
그게 좀 유전적으로 이렇게 몸에 있어서 좀 우울감으로 좋아하지 않나. 근데 형님 혹시 네. 며칠 전에 이태원 가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안 가는데? 인터넷에서 본 적 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누구시지? 아 아까 그 분이요? 아 아까 앉으신 분이요? 아 지금 호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인이? 네.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자친구 생기고 와서 잠깐만 지금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하고서 서류 따고 있으시면 자 무대하셔야 돼요.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났죠. 아 사실 좋아해요.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젊을 때고요. 20대 아 서류요? 아니 뭐 노는 거잖아요. 아 노는 거. 네. 아 노는 거는 뭐 지금 좋아하시죠. 아 지금 안 좋아해요? 광고도 좋아하고 스타일도 좋아하고. 제가 지금 머리를 보니까 네. 자르기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르기 쉬운 머리가 아니라서 처음 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거의 도안이면 뭐야 내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중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9mm로 잘라도 9mm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 살이 많이 나왔어. 아, 9mm 해도? 네, 그렇죠. 아, 6mm 해도 거의 9mm 느낌이라던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9mm가 크게 의미가 없어. 맞아요. 6mm 해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라리 네. 6mm로 자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숱이 많기 때문에. 아. 자, 이제 여기도 잘랐고요. 입고 줄게 된 가운데 지금 반타장 끝났죠? 네. 그러면은 이쪽 뒤에를 한번 잘라볼게요. 뒤에. 화면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놔두면 잘라요. 그럼 보이죠? 네. 아,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저 보이죠? 네. 네. 보시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뒤에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좀 머리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파마를 안 해서 네. 길게 자르기 좋은데 좀 답답하다고 하니까 제가 어차피 이따 머리 좀 만져드릴 거니까 제가 조금 잘라드리고 다음에 파마할 때 조금 네. 이렇게 맞춰드릴게요. 자, 우리, 아, 아니요, 앉으신 분이요. 아, 저분이 좀 감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인이한테. 응?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분에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분이. 아까 그 말하신 분 아니에요? 직원분이라는데. 아, 그 사람 권삼. 아, 네. 그럼 저분은 누구시죠? 누구신데 봤다, 그러죠? 저분이요? 네.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다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한 번 봤잖아요. 뒤에. 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아이디가? 저쪽이 화면이 어두워서. 네, 네. 아, 이 여자친구는 지금. 아. 그쵸, 네. 아, 그러시구나. 이태원에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여자친구를 두고 이태원을 간 적이 한 번 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분은 살짝 떠보신 건가? 떠본 게 아니고 알아요. 제가 그때 한 번 제 못난 친구가 여자를 꼬셔왔어요. 끝까지 거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성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정말 깨끗하게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귀에 들어가서.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또 친구분들이 이렇게 보자고 하면 뭐 마음에 없어도 이렇게 물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저도 옛날에 20대 때 나이트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이트라면, 저는 여자들 오는 거 싫어했거든요. 네. 제가 술을 좋아해서, 기본 시키면 그 맥주 한 모금 먹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 오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든 여자가 왔겠지만은, 또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약간 뭐 그런 거? 그런 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맞죠? 사실 그렇죠? 억지로 본 거니까. 그렇죠. 예. 아 어디 가도 제 여자친구 마음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팔붙이는 거 아니죠? 그만할게요. 욕하겠어. 아니 사랑은 뭐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잖아요. 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용기 있을 때가 네.
제가 볼 때는 사랑할 때 같아요. 아, 눈을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앞으로 더 해야죠. 자, 화면이 그래서 조금만 숨겨볼게요. 지금 머리가 제가 보니까 파마를 해야 되는 머리예요. 맞아요. 네. 네, 머리가 직모세요. 네. 사실 오늘이 좀 약간 파마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네. 이 머리는 좀 짧아서 사실 파마를 해야 되는데 네. 머리를 좀 기르신다고 하니까 몸에 맞춰가지고 가서 또 중간에 네. 여기 조금 마치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럼 다음에 또 오면 되나요? 어, 물론이죠. 머리가 이제 바닥바닥 서는 머리라고 그러죠? 직모. 네. 뭐 고슴도치 머리 약간 그런 머리죠. 네. 군대에 있으셨을 때 머리, 학교 다닐 때 머리 짧게 잡을 때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옛날에 아시죠? 모이칸 머리.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렇죠. 어중간한 머리를 못하죠? 네. 네. 머리가 뜨니까 커트로만 했을 때구나. 옛날에는 또 이제 아이롱폰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아닌가 보네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 여자친구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명이죠. 여자친구 아닌데, 저 남자가, 아, 아, 남자를 사귀신 건 아니죠? 되게 싫어해요, 남자. 어, 저분이 막 땀을 막 흘리시는데 쩍을 많이 누르셨는데, 저 아니라고? 누굴까요? 용의 선상에 한번 올려보세요. 누구지? 겉에는 이제 기르신다니까 제가 머리 좀 잘못 자른 데 있으면 거기만 조금 제가 보고서 네. 맞춰 요거 자른 거 바로 좀 가르마 될 수 있는 정도? 보니까 네. 앞머리 기준 요만큼이 이제 파마기가 있어요. 네. 짧게 갈수록 그 파마기가 없어요.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파마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생짜고 네. 그리고 거의 뒷머리는 여기부터 거의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중간할 때는 좀 하드왁스죠. 아, 하드왁스를 좀 잘 바르고 손질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아, 네. 좀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마를 하면 아무래도 웨이버 좀 있어야 되고 네. 제가 좀 잘라야 될 때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봐줄게요. 네. 오늘 출연하신 계기는 뭐 어떤 계기로 출연하셨죠? 저는 남자든 의리죠. 아, 말하면 네. 지키는 거. 아, 네. 아니 제가 우리 상일이 동생 의리 있는 건 알았지 제가. 같은 경주시지는 몰랐는데. 경주시들이 또 이렇게 한번 내뱉은 말을 좀 지키는 약속은 지키죠. 네. 좀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좀 싫어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지? 나이가 정확히 우리 상일이가? 저 34입니다. 아, 34.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자친구가 나이 차이가 좀 나신다고 그렇게. 좀 나죠? 네. 나는 뭐 얘기 안 하시면 좀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기할 수 있죠. 뭐, 요즘 시대가 어시대인데. 몇 살 차이 나죠? 13살이요. 10? 13. 진짜? 네. 진짜? 빨리 봐주세요, 내가 지금. 아, 21살인데? 네. 아, 21살이에요? 네. 와. 아, 도둑놈이네? 네, 맞아요. 네. 아니, 경찰서, 나랑 경찰서 가야 돼, 머리 자르고서? 네, 성인이고, 다 이게 물증 있어서 괜찮아요. 아. 야, 능력자시네. 아니, 어떻게 돼? 내가 장갑 갔으면 내가 저기 배워야 될 뻔 했네. 아, 능력자시네. 다른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셨나? 그냥 제가 보니까 약간 저는 좀 못생겼는데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머리에 딱 잡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네. 거울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낮춰주는 거예요 지금. 13살이시면 잠깐만. 21살이요. 21살이면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12살. 미혼대 장모님. 아, 진짜요? 12살. 와. 장모님이 또 미인이시라.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장모님도 지금 거의 저기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시면은 거의 자매로 보죠. 네, 자매 느낌 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얼핏 여자친구 봤는데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이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근데 용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용기만 있으면 조금 약간 어렵죠. 무식할 수도 있어요. 네. 모든 상황과 판단을 다 고려해서 잘 찔러야 돼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상일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센스 있는 것도 알고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꾸미는 것도 이제 좋아하시고 원래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요. 네, 맞아요. 똑같이 생겨도 꾸민 사람하고 안 꾸민 사람하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일라서 쌍둥이를. 네. 100분도 남네요. 저거는? 와, 우리 KI LYYO 1881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 번. 하나, 둘, 셋.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말 타는 컨셉이라 컨셉을 하나 잡았거든요. 말 타는 컨셉이라는 거. 길이 틀린 것만 있는지 뭐 확인만 하고, 네. 질감 처리 필요한지 그것만 보고서 이제 샴푸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 보면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이 내렸을 때 느낌이 앞머리가 무겁죠? 네. 그거 느끼죠? 네, 무거워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앞머리는 되게 짧아요, 길이가. 네. 그죠? 근데 머리가 다 끝에 다 똑같이 떨어져, 이렇게. 아, 위가 길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쌓이듯이 끝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얘가 지금 요렇게만 해도 좀 가벼워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만 됐어 가벼우면 얘가 다 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 보여. 아. 쉽게 말하면 바가지 느낌이 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워낙 또 이제 얼굴이 약간 또 귀여운 인상이시라서 잘 어울리긴 해요. 아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층이 없어요. 제가 20살 때 투블럭 했던 느낌이 살짝 나요. 아. 제가 20살 때 그렇게 이렇게 자르고 다녔어요. 20살 때. 그래서 억지로 드라이해서 네. 아까처럼 가르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짧은 거에 가르마가 안 되시면 네. 얘가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근데 갈머리가 없는 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타면은 약간 저기 응답하라 느낌 있죠. 네. 네. 약간 응사 느낌 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새는 가르마를 또 이렇게 많이 또 안 타요. 그리고 이제 쉼표 머리도 있고. 쉼표 머리 해보고 싶긴 한데. 쉼표 머리는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가 갈라지거든요. 네. 여기 부분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쉼표 타면 딱 돼요. 아 그래요? 얘는 이렇게 알아서 가거든. 오늘 한번 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여기 알아서 가죠. 네. 이제 길이가 이제 길어야지 이제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만드는 거죠. 여기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도 안 되구나. 네. 그건 이따가 봐서 제가 만져줄게요. 그래요. 만지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잘 만져요 또. 기대할게요. 어디든 잘 만져요, 어디든. 지금 층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파마기가 없으니까 잘라주신 분이 좀 층이 나면 또 약간 네. 손질하기 어려울까봐 약간 그렇게 잘라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질감 처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샴푸를 해드릴게요. 많이 치셨네. 보면 여기가 너무 기네. 잘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머리는 길어야 되고 여기는 길면 안 되는데 거꾸로 됐어. 아. 여기는 어이구 거의 한 15cm 되겠네. 14cm, 15cm. 위에를 안 잘라도 잘라야 되겠네. 네. 괜찮아요. 맞아, 금방 잘라. 아 여기는 더 안 길러도 되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야. 네. 가르마 스타일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얘는 길러야 되는데 얘 혼자 기르면 얘가 못 도망가요. 아, 얘가 그쵸.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네. 대신 머리가 오늘은 길이는 안 짧아졌는데 네. 좀 앞에가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 될 거예요. 아, 우리
K1188님, 예, 대왕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아, 바로 여러 회 되셨는데. 아, 저희는 물풍선, 별풍선 올리면 되더라고요. 아, 아직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방송이죠, 세 번째 방송. 잘 되면 좋겠네요. 아, 출연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파마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 20개 뽑았네요. 아, 우리 키와이1888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아싸, 이거 안 보여요. 감사드립니다. 아, 누군지, 아, 누군지 몰라도 왠지 지금 모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써주세요. 귀찮아서 그렇죠, 충전하기가. 아, 하긴 남성분들이 좀 귀찮은 거 싫어하셔가지고. 스타 어저께도 스타 하지 않았어요? 어제 했죠. 어제 저하고 해설했던 것 같은데? 네, 같이 했죠. 막상 해보니까 힘들죠, 해설도? 네, 이게 좀 덥더라고요. 말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제 또 늦게까지 하고 7경기까지 해가지고. 네. 질감 처리는 조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질감 처리가 뭐예요? 아, 머리 끝에 이제 수치는 거는 사실 뿌리가 없어져야지 숱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끝에 치는 거 약간 질감 처리 표현을 해야 이제 무게감을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수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 비싸 보이는데 하나 얼마예요? 가위 말하지 다른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면 거의 뭐 한 50만 원 선 이상은 다 쓰죠. 한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있잖아요. 그 개통이 아니면. 네. 커트 하는데 커트법이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지 이제 공부하고, 아. 바리깡 가위 사고, 그리고 이제 저때 같은 경우도 이제 월급이 적었죠. 돈을 모으기도 좀 힘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가위가 또 이제 새 거 사는데 떨어지면 이제 이빨에다가 못 써요. 아, 그쵸. 예, 네. 그리고 제가 새 가위를 샀다가, 옛날에 가위 돌리는 거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네. 장가위 남자들 막 씩씩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게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진 거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빨이 나간 거예요. 그럼 머리 자를 때 찝혀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가위를 버렸어요. 그거는 가위를 갈아도 안 돼. 이빨이 깊게 나가가지고. 네, 저 여자친구도 미용을 배운 건 아닌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자친구분이.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못해요. 못합니다. 아, 못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 한두 번에서 잘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모르는 건 제가 아니죠. 안 해본 건 제가 아니죠. 그런가요? 스타는 저기 상일이가 여자친구보다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 이유는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스타 진 거는 왜 졌을까요? 지금. 빌드? 다시 하시죠. 아, 1년 동안 안 하려고 아내가 상일이 하는 거 봤는데, 예전에 상일이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잘 배웠죠, 그건 진짜. 그래서 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좀 편해야 돼, 말. 스승이 누구죠? 우리 스승님한테 감사의 또 말 한마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스크 형님,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또 저도 종교 하다가. 잘 배워서 지금. 스큐 동생이 저기 직업이 혹시 성형외과 의사죠? 그죠? 네. 아,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렇게 스타를 잘해요? 의사니까 아무래도 스타 잘하지 않을까요? 아, 되게 의사인데 상황에 맞게 잘 하더라고요.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예요? 제가 얼굴을 못 봐서. 아, 얼굴 봤으면 비뇨기과인지 나올 텐데 판단이. 아, 근데 목소리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우리 188은 무슨 논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헛소리예요? 아, 지금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자, 커트는 다 끝났고요. 마무리 하고서 이제 샴푸하고서 네. 마무리 하는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셰프를 할 동안 우리 여자친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좀 놀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오신 의향 있으세요? 샴푸 할 동안? 어떻게 샴푸 한번 해주시면? 샴푸를 한번 해주시면? 아, 우리 또 하늘이가 여자친구분이 샴푸 해준다니까. 아 진짜? 네 샴푸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요. 아 복 받으셨네. 응? 그냥 존재 자체가 복 받은 거죠. 네. 다시 태어나도 여자친구. 네. 아 충분하시고 그냥. 네, 샴푸실로 가서 제가 기본 정의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자친구분이 샴푸를 해주러 가셨어요. 우리 킬류188님이 어느 분이시죠? 아, 별풍선, 아, 별풍선 10개, 2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킬류88님, 아,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헤어스타일을 이제 블로그 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체가 이제 그게 넘어가질 않네요, 스타일이.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런 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다운펌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뜨는 머리 있죠? 이렇게 뜨는 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는 거죠. 요게 이제 남자 이제 제대한 분들 있죠? 제대한 분들 있으면 이제 스포츠 머리 이렇게 머리 뜨면 기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분 같은 경우도 머리가 많이 뜨시는데 이제 머리 하러 오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머리 기르시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너무 짧죠? 요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스타일이 좀 잡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셨고 요 이 펌은 일반 펌이 아니고 아이론 펌이라 좀 짧은 머리도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펌이 좀 가능하다는 거. 아, 여기는 지금 하와이인데 하와이도 파도도 치고 이건 나무도 움직이죠. 그거를. 우리 보면 나무도 움직이고. 21살 여자친구분이 샴푸를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미용을 이렇게 조금 하셨다고 하네요. 샴푸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목소리도 이쁘시네요. 상일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딱 느껴지네요. 아, 미인이시고 목소리도 이쁘시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은데 우리 상일이 전생에 저기 이순신 장군 배 탔던 저기 장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나라를 구한 것 같은데 자 샤프가 이제 거진 끝났고요. 뭐 대충하고 나오셔도 돼요. 뭐 저기 어차피 저기 와서 또 말리면 되니까. 어우 뭐 이거는 무슨 컨셉이죠 이거는? 저 갑자기 저 외국 느낌이 살짝 나시는데 방금 여자친구분이 샤프 해주니까 이, 아 좋네요.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날아갈 것 같아요. 태어나서 아직 여자친구 만난 처음이잖아요. 네? 샴푸를 해준 건 처음이잖아요, 여자친구. 아, 그쵸. 네, 건 처음이죠. 네, 그쵸. 미용실 아니면 샴푸를 네. 이렇게 좀 해주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가, 이렇게 물이 얼굴에 닿기 때문에. 네. 처음이에요. 그렇죠. 집에 와서 일기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기 써야 될 것 같은데? 머리 하시고 어디 뭐 이렇게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 부평이 네. 친구 살아서. 아, 친구분이? 네, 부평에서 가서 그냥. 어떤 친구분이신데요? 유치원 친구예요. 유치원. 아, 완전히 그럼. 네, 불알 친구죠. 네, 그러니까. 완전 불알 친구시네. 네. 일단 제가 왁스를 조금 갖고 올게요. 혼자 왔다 됐죠, 지금? 네? 혼자 왔다 됐죠.
일단 머리를 말려주고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쉼표머리 느낌만 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 물론 앞머리가 짧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 오늘 알려주고 오늘 길러는 쪽으로 갈게요. 자 일단 머리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는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80%는 물기를 제거하는 거고 10% 20% 남았을 때 내가 원하는 머리 있잖아. 그 머리를 생각해서 죽일 때는 위에서 죽여줘. 네. 좀 살려야 될 때는 거꾸로 말려주고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그림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왁스를 발라서 머리 손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커트, 파마 여기서 다 필요 없어요. 네. 화장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화장품이 좋아도 화장을 못하면 화장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화장하는 법이 하다 하다 보면 느려요. 여자분들이 요새는 20살만 돼도 잘해져. 네. 그렇죠. 여자친구분 세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봤죠. 아, 보셨어요. 이렇게 짜셔가지고, 이렇게 짜셔서 손에 비비세요. 손에 비벼가지고, 이 마디까지 항상 바르셔야 돼요, 마디. 아. 대신, 살에는 최대한 안 닿게 하고, 이제 묻혀주는 거예요, 머리를.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이제 휠 거니까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좀 만져주시고 이게 포인트잖아요. 네. 머리가 좀 짧으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가르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이게 길어야지 좀 뽀대가 나는데 조금 표현이 조금 잘 안 되긴 한데 뒤에 잔털 있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좀 야간생활 많이 하신다 보니까 뒤에 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혹시 승가에 막 털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다. 아, 그런 거 없으세요? 같이 한잔 해요. 타이리. 아 모히또 가서 아직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모히또인데 이제 네. 몰디브 한잔 할 건데 조금만 숙여 드릴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커트는 끝났고요. 헤어스타일은 자 오늘 출연하셨는데 뭐 한 말씀 뭐 하고 싶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아 뭐 방송 해서 하는 건 처음인데 네. 머리 부겨줘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 스타일 좀 더 하시고 뭐 프로토스인가 뭐 오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프로토즈인가 뭐 한다고 했던데 용기가 없으시면 아아아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맞다. 한다고 했죠. 사랑해. 더 사랑할게. 더 잘할게.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